소매 기장을, 양복 소매 기장을 밑으로 안 줄이고 위로 줄이는 방법을, 간단히 줄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지금 기장을 1인치를 줄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재단하는 건 봐보십시오. 여기 할때 하기 전에, 기장을 줄이기 전에 여기를 잘라내도 되고, 여기를 잘라내도 되는데, 옆에 지금 부리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부리가 6인치 반 정도 되거든요. 8분의 3, 6인치 8분의 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5인치 반 정도 줄이겠습니다. 5인치 4분의 3 정도가. 그래서 몸판을 지금 줄여놨, 품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품을 줄여서 소매를 재단할 때는 어떻게 재단하는 게 제일 쉬운가,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노하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매 부리는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줄 겁니다. 앞판이에요, 이게. 앞판인데, 될수 있으면 이쪽으로는 건들지 않고요. 약간만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팽팽해서 고쳐가지고 왔다는데, 옷이 많이 잘못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광주 광역시고요. 항상 볼 때는 이렇게 봐봐야 돼요. 어쩌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맞네요. 몸판에서 지금 얼마를 줄였냐면 1인치 반 정도를 줄였거든요. 암홀을 몸판에서. 그래서 이제 뒷판에서 쳐낼 겁니다. 기장이 안 맞네요. 몸판에서 1인치 반 정도 쳐냈으니까 여기도 1인치 반 정도를 쳐내야 되겠죠. 이거 완성선인데 이렇게 박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박음선이 이렇게 치면 너무 많이 치니까 저는 이 정도만 치겠습니다. 나중에 많으면 좀 접어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칠 겁니다. 좀더 쳐야 될것 같아요. 가위가 정상입니다, 가위가.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기장을 1인치를 줄여야 되잖아요. 기장을 1인치를 줄이면은 여기서 2에서 1인치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도 1인치, 여기도 1인치, 여기도 1인치.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소매를 재단을 해놨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소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걸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끄어주면 되겠다. 이게 소매산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접어야 되겠죠? 수장을 한 번에 놓고 자를 거니까요.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시접은 포함된 거죠, 지금 여기가. 일단 잘라놓고 설명할게요.
여기는 암호를 지금 여기에서요 잘못 잘라졌어요. 이게 지금 곡선이 몸판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원래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요, 몸판하고 봐서 좀 이따 다시 자르겠습니다. 몸판하고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가 암홀 밑에가 이렇게 있으면은 곡선이 없으면 체입니다. 체해가지고 소매가 울어요. 이렇게 여기를 파줘야 돼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조금 더 파야 되겠죠. 그냥 겔대랑 밑에가 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겔대랑 밑에가 체예요. 지금 일단 우란을 맞춰서 자르고요. 그냥 이렇게 크죠. 지금 뚜껑이 큽니다. 이렇게 1인치 정도만 이렇게 남겨줘야 됩니다. 여기랑요. 그러나 중심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우라가 너무 많이 크면은 나중에 소매를 다리면은 우라가 아래서 채해가지고 울어요. 운다는 얘기는 꼬글꼬글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소매 재단이 끝났는데요.